와. 뭔가 살벌하다. 무서워.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이게 체험관이야. 공포 체험. 깜짝 놀랐어, 지금. 이게 체험관이야. 아.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아,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데서 전쟁하다 옆에 동료가 그냥 터져 나가고 막 나가는 거잖아. 막 울면서 군번줄 막 떼고 막 그랬던 영화를 보면. 저는 근데 갑자기 아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고무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근데 고무줄 한 거 중에 이거 있지 않았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어떻게 알아?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옛날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니까. 갑자기 생각했거든요. 저기도 있었어. 무찌르자 공산당. 그거도 있었어요. 아, 고무줄로 무찌르자 공산당 그랬다고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 귀엽네. 노래는 알아. 노래가 되게 살벌한 거야. 무서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그 머리로. 어릴 때. 맞아. 린이는 그렇게 죽어서 반공 어린이의 무장공비의 거짓 선전에, 그러나 잔인한 무장공비는 11살 된 승복 어린이의 입을 찢고 칼로 찔러 살해했다. 우리가 그때 평양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끝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내려온 거죠. 1950년 말에 거의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때는 미군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홈 바이 크리스마스 오펜서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우리 집에 간다, 룰루랄라 했어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인해 전술 아니냐. 결국 우리나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만 초토화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평양 북쪽에도 폭격을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사실 군대 가면 원산 폭격이라는 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 이게 뒤집어서 머리 감는 거. 그게 뭐냐면 원산이 그 당시에 너무 폭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안이 한 10cm인가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아우, 이거 봐. 포로들. 사진이 이게 그래도 많이 좀 전쟁 포로도 다 사실 어려. 어리죠. 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치? 예. 네. 얼마 안 됐어. 내가 67년에 태어났는데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다 태어난 거야. 아, 그렇네요. 아, 근데 좀 속상한 게 이게 뭔가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라 뭔가 타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휴전협정 되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가 사인을 한 협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 못한다, 우리 휴전 못한다, 협정 못 맺는다 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결국 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되게 속상한 거야. 실제 그 당시에 이 정전협정에 대한 사인 권한도 군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된 그런 면도 있어요. 이거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급장. 아, 이거 봐, 이건 신원이 확인됐대요. 아, 이 유가족 확인 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인이 됐는데 유가족을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유가족들도 다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네, 있죠. 전쟁 중에.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더 안타깝다. 저는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참전용사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총을 맞고 제대를 하셨는데 삼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께서 학도훈련 학생이었을 때 학도훈련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유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충원의 이름 없는 용사 이렇게 네, 보면은 그 무명 묘비에 용사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찾아도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우리밖에 없는데 이거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걸리겠어.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래서 한동안 뭐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지금 11만 명이 넘으니까요.